하죠. 160페이지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할 때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 먼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가별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자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미리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부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바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겁니다. 이 신청서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그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거 출력받아서 이거 신청서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개발행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면 되겠죠. 특광특특시장소한테. 그래, 이걸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할 때요, 바로 덩달아 준비할 서류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개발행 허가 받아주고 개발행할 때 만약 도로가 이미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어설프다 그러면 진입도를 이렇게 뚫겠습니다. 또 여기 상하수들을 설치해야 될 때는 상하수 이렇게 설치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계획서를 만듭니다. 이제 금방 그런 도로니 상하수든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하는데요,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서 만들고요. 그리고 공사 진행할 때 유해방지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유해방지 계획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하겠습니다라는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그 다음에 이 주변 경관 해소하지 않고 깔끔하게 개발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경관 계획서. 공사 끝내고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적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처음부터 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 이게 개발행위를 하려 할 때에 이게 땅이 농지다 아니면 산지다 이컨대 그럴 때는 부득불 산지 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농지 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농지법에 따라 농지용 허가를 받아야 할 거는 허가 받기는 서류를 처음부터 내요. 산지갑상 산지용 허가를 받아야 할 거라면 산지용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냅니다. 이렇게 낸다. 그래서 처음부터 냅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허가 신청서에 따른 아까 이 개발을 하려는 이 토지 흥립행 면적이 얼마인가, 만약 흥립행 한다면 그 면적 부지 면적도 쓰고요. 만약 건축물 건축한다면 연면적 얼마냐 이런 거 다 기재해서 면적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해서 언제까지 끝내도록 하겠다라는 기간 이런 것들 다 명시해서 작성 지출하죠. 이때 허가권자가 접수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15일 내에 처분해줘요. 15일 내에 처분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처분을 해주려는 이 허가권자는 우리 법에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 이 기준에 맞게 바로 처리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법에서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기출한 바 있는데요. 첫째, 저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면적, 이걸 용도지역별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를 딱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적합해야 돼. 이게 적합해야 돼.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적용되는데, 토지 형질 변경 면적 대비 이 용도지역 바로 그 땅이, 저 땅이 주거지역이 있다, 상업지역이 있다, 자연녹지역이 있다, 생산녹지역이 있으면 1만 종토 미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으면 3만 종토 미만이어야 돼요.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5천 종토 미만이어야 돼요. 이런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상자세 1만 종토 미만,
공간농 3만 점프트만 보좌 5천 점프트 미만이라는데 그 수치는 바로 169페이지 나오죠. 169페이지 한번 볼까요? 개발행 허가 기준 해가지고 제목 줄 거세요. 169페이지 채. 개발행 허가 기준에 따라 다섯 개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섯 개가 뭐냐? 바로 동그라미 가로 1번 보면 허가 기준 면적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줄 거예요. 용도적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라는 개발행의 규모에 작업할 거. 그 규모가 박스 A, B, C, D다. 꼭 봐주세요. A, B, C, D. A, B, C, D. 그래서 그걸 주상자생 1만 점프트만, 공간농 3만 점프트만, 보좌 5천 점프트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2번도 좀 봐주세요. 박스 안에 2번 보면 이런 토지 형질변경 면적 개발 규모를 적용할 때에 바로 만약 그 허가를 받으려는 토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 걸쳐있다. 보고 계셔요? 2개 이상 용도지역 걸쳐있으면 각각을 갖다 줄 거.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면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그 허가 대상의 토지의 총면적을 갖다 적게.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가장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적, 그것다 가장 큰 적의 용도 규모, 개발행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거 받았어요. 그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저 부지가 말입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저 부지가 주거지만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면적 계산할 때 1만 정도 미만이 끝이죠. 상업적에 소지하고 있으면 온전하게 1만 정도 미만이 끝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안 돼. 뭐 그 적용할 때. 그런데 저 부지가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는 부지가 말입니다. 양다를 쳤어. 용도적이. 여기 보니까 이게 일부가 주거적이고요. 일부가 저 관리적에 속해 있다 이렇게 알리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한 필지 지금 개발행위를 하는 부지가 있는데 주거적하고 관리적에 걸쳤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여기 보십시오. 일단 이 면적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용도적에 적용된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서 처리하면 돼요. 주거적 아까 얼마 미만이었어요? 1만 점프트 미만이었죠. 관리적 얼마예요? 3만 미만이었죠. 그렇죠? 이걸 정해서 이 면적 미만이 돼요. 그런데 일단 원칙은 이렇게 처리해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검토해야 돼요. 일단 각각의 용도적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서 처리하되 단 총면적은 이 두 개 용도적 중 가장 큰 용도적의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통째로는 초과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1만 밀겠다 들어왔어. 여기 보니까 바로 1000 여기도 그냥 5천 정도 밀겠다고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면 하반 얼마예요? 15,000이죠. 그래서 3만 안 됐죠? 일단은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면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부지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주거적이고 여기가 관리적인데 여기가 12,000이 걸쳐버렸고 여기는 3,000이 걸쳐있다. 이때는 허가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 왜? 일단 1단계에서 걸러졌어. 각각의 용도적 규모에 작업했는데 여기 1만밖에 허용되지 않은데 이거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되죠? 또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거적에 5천용부터 형질변경해서 개발행위하겠다. 그리고 관리적을 보니까 2만 7천을 밀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허가 받아갈 수 있는 개발행위 규모에 작업할까 통과 못할까? 못해. 일단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행위 규모인 1만 3만의 마진대 미만이니까 마진대 총면적을 2차로 검토하는 거예요. 총면적. 총면적은 두 개 용도적 중 가장 큰 용도적 개발행위 규모가 얼마였어? 3만이었죠. 합해서 3만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초과해버렸죠. 아우 이렇게 허가 내지 말라 그 말. 이걸 잘 이해도 살아요. 알겠죠? 자 2번 좀 잘 봐주시고 2번 이 수치는 달달달 해야 돼. 개발행위 용도적별 개발행위 규모는 주상자생 1만 점프트만 공간농 3만 점프트만 보좌 5천 미만. 이건 달달하고 이건 뭐 단순 암기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2번에 따라 써놔. 이해 잘하자. 그것 모르면 꽝이요 꽝. 과학의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170페이지 가로 여기 이제 2번 가로 2번 체크. 가로 2번이 뭐냐?
170페이지 도시 군관리계획 및 상장 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까? 가로 3번 도시 군계획 시행에 지장을 주지 말까? 그래서 3번 특광특특 시장수가 허가권자인데 허가 변경을 하려면 그 개발인과 무슨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미리 그저 의견 들으라. 도시 군계획 시행장 중요 피해나. 그 다음에 가로 4번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번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 적정할 것. 다섯 가지가 그와 같다. 이것보로 개발행 허가 기준 다섯 가지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 다섯 가지를 잘 읽어두시고 넘어가셔요. 171페이지 오른쪽으로 넘으셔서 이때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 기준을 적용해 나갈 때에 이것만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 내준 게 아니라 추가 검토 사항도 있어요. 무엇도 있다고? 추가 검토 사항도 있습니다. 무엇도 검토하느냐? 바로 171페이지 이걸 몇 년 전에 신설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개발행 허가별 허가 용도별 기준해가지고 거기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1. 시가용도 2. 유보용도 3. 보호용도 보인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앞에다 세 개를 묶어서 국토, 용도 이렇게 써놔요. 그래 국토인 토지를 용도 구분해 놓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시가와 용도하고 그 다음 뭐 유보용도하고 그 다음 뭐 보호전용도 이렇게 그래 용자가 쓸 용자거든. 쓰임새를 크게 몇 가지로 나눴다고? 세 가지. 그래 야 그 땅 힘차게 개발해서 도시화 만들어도 된다. 이걸 시가용도. 그래 그 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시가용도지. 그다 주거배 박스 안에 끝을 보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보고 계세요? 이 땅은 시가와 용도로 정해놓고 있고요. 야 여기는 급작스러운 시가를 시키면 안 되니까 일단 시가를 유보시키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한데 말이죠.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여기는 일단 시가를 유보시킨다 해서 유보용도죠. 뭐라 한다고? 유보용도죠. 이제 나머지는 바로 여기 아까 옆 봐봐요. 이렇게 용도지 아까 여러 가지 있었죠? 이런 것 중 이제 나머지는 보존 용도라고 그래. 그래 생산 녹지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존 녹지적이라든가 보존 관리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림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환 보존적. 여기는 야 되도록이면 개발하지 말고 보존해 라는 용도적이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 국토를 크게 이 개발행 허가를 정해할 때 정해하려고 이렇게 3용도로 정해놨어요. 3용도 알겠죠? 뭐뭐 시가용도 개발용도 다시 시가용도 유보용도 보정도 알겠죠? 이렇게 들어왔어. 그런데 바로 시가와 용도지역에서 개발행 허가권이 들어왔다 이런 거 하겠다라고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각각의 용도적 기준만 적용해서 합당하면 그냥 허가 내주게 돼요. 그게 보면 1번 토지용 건축 용도 그 건폐 용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적 이게 주거적 상업적 공급적 그런 용도적 제한에 따라 허가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면 돼. 주거적이 허용된다 그러면 허가 내면 돼. 상업적 허용된다 그러면 허가 내면 돼. 까다롭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까다롭게 트집 잡을 필요 없어. 각각 용도적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약간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는 약간 까다로워져요. 약간 까다로운데 설령 허가 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검토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그래 이 봐보세요. 여기에서 허가 시행을 받았다. 허가권자 아까 특광특특시장소 왔는데 진해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진해청에 뭐가 있다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의 도시계획 전문가인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도시계획과 국장님을 위원으로 이쪽 임명해서 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의. 그래서 허가권자가 장담 못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 유보용도적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에서 허가시행이 들어와서 이 허가균을 처리할 때는 무엇을 거친다고? 심의를 거친 심의. 심의를 거친데 여기 심의를 거친다 해도 여기는
바로 여기 봐봐. 개발행 허가균을 무엇은 해줄 수 있지만 무엇은 안 되냐? 거기 끝에 봐봐요. 끝에 찾아봐. 뭐다할수 있냐? 거기다 강화도 할수 있고 완화도 할수 있다. 거기다 체크해. 유보 용도 중 무엇도 못할수 있냐? 강화도 해버릴 수 있고 완화도 할수 있어요. 완화, 강화 다 돼. 근데 여기 봐봐. 보정 용도는 완화주지 못해. 이거는 강화마예요, 강화. 이 차이점을 좀 살짝 체크해놔요. 아, 이 개발행 허가균을 도시군에 심했다 붙이면 강화조치하거나 완화해주는 경우 별로 없구나. 그래서 의대에서 허가신이 들어가면 개발행 허가받기가 쉽지 않느냐. 바로 보호종도. 여기는 이 기준을 떨어놓은 이원에서 강화조치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이 할때 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호종도. 여기에 연효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무슨지에서 들어오면 그냥 용도적 제한을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근데 어떤 장소에서 바로 개발행 허가신을 받아서 허가권자 처리할 때는 바로 이 개발행 허가균을 바로 강화, 완화 주차하기에서 심했다 붙여야 되냐?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진 유보용도죠. 그리고 이 보호전 용도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는 심의 붙여가지고 심의 걸쳐서 그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강화하지 완화를 안 해준다. 이거 받으세요. 보호전 용도는 보호전 그렇다는 거 그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성장 관리 방안 밑에 봐보세요. 아까 이런 개발행 허가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 허가율 처리할 때 개발행이 허가균에 두 번째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저게 도시군관리 결정나 있을 건데 용용용 기사지 뭔가 결정나 있을 건데 그 도시군관리 내용에 맞은가 안 맞은가 검토하고 성장관리방안에 또 맞은가 안 맞은가 검토라고 그랬어. 이때 성장관리방안이 뭐냐 거기 나옵니다. 171페이지 이번 코스에서 한번 보겠는데 성장관리방안 수립 그따 줄거 봐요. 제목에다 수립에다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여기 찾아봐. 두째 줄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 거기다 딱줄 거예요. 찾나요? 여기에서만 성장 갈반을 수립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만 여기는 수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 박스 위로 올라가 봐. 다시 박스 위로 올라가서 시가와 용도 박스 위로 올라가 봐. 박스 아까 속에 위에 있는 거 시가와 용도 앞에다 이렇게 써. 성장 갈반은 수립하지 않는다. 시가와 용도에다 줄 것이고. 시가와 용도에다가 성장 갈방안 수립하지 않는다. 성장 갈방안 수립하지 않는다. 어디는 수립하지 않는다? 그래, 그거 아셔야 되겠어. 그리고 두개 묶어봐. 유보 용도하고 보호 용도 묶어서 성장 갈방안을 수립한다. 성장 갈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 갈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써. 한눈으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무슨 용도와 무슨 용도에서만 성장 갈망을 수립할 수 있냐? 유보 용도하고, 그 다음에 보증도. 무슨 용도는 수립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것만 딱 알면 끝이에요. 그래. 성장 관리 방안은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성 절대 수립하지 않고, 유보 용도적인 아까 세 가지, 보증도인 이런 지역에서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고시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요. 이 유보용도적 보호종도는 개발이 그다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 개발 압력이 있어서 막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 그 지역을 특광특특시장소인 지자체장이 상장을 하도록 방할 수만 돼 관리하겠다는 관리. 관리란 말 들어가면 어때요? 규제하겠다는 거, 규제. 야, 여기 안에서는 이런 것만 건축해. 그거 말고는 할수 없어. 라고 관리해. 그리고 성장을 시키려니까 기반선 깔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반선 도로 뭐 공원 같은 거 상하수 여기 있다. 이때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는 자는 특광특특시장소인데 그 자들이 수립할 때는 이 지역 두 가지 유보용도적인 여기하고 보호전 용도적에 갑자기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계획적으로 바로 도로 같은 거 딱딱 정해지고 배치기면 정해지고 그 안에 들어갈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률, 높이를 정확하게 정해서 고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성장 관리방안을 수립합니다. 이 성장 관리방안도 한번 수립되어서 고시되면 구속력이 있어요. 관리가 있으니까. 공법에서 관리가 나오면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한다고? 그래. 관리가 있으면 구속적이다. 도시 군 관리 계획도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관련하였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는 이거 방안이 방안. 이거 한번 확정돼 버리면 이 방안에 들어있는 것만 할 수 있어. 그 장소에서는. 자, 그거 보면 특광 특특시장소는 난개발 방제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유보 용도적과 보존 용도지로서 개발이 가능성 높은 박스 안에 들어가 봐. 1. 개발 수가 많아서 물리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지요. 그 정도 하나만 봐두시고요. 그럴 때에는 뭘 수립할 수 있냐? 성장 갈반. 성장 갈망을 수립할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기반서 설치, 비용경, 건축 용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밑에 봐보세요. 마지막 줄. 성장 갈망을 만들 때 몇 개 이상은 꼭 포함해서 고시해 주냐? 둘 이상. 마지막 줄. 몇 이상? 그 페이지 둘 이상. 그러면 넘어가 봐요. 뭘 꼭 포함해서 고시해 주냐? 1번. 기반서 배치 규모 꼭 정해주고 2번. 건축 용도, 건축물로 건폐율 용률. 이건 필수로 꼭 담아서 고시해줘요. 필수.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건축물 배치 형태 형체 이것은 포함시킬 수 있어. 포함해서 고시하면 그것도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나 몇 번과 몇 번은 필수로 포함해서 고시한다고? 5. 우리가 무슨 계획을 공부할 때도 야 이것은 꼭 포함해서 고시해라 라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무슨 계획 만들 때 그랬어? 지구 단위계. 생각나요 안 나요? 날걸 여러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생각이 금방만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그 내용 뭐 오래전에 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바로 지난주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막 새록새록 할 거예요. 복습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라 믿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지난주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몇 페이지에서 봤느냐? 한번 그래요. 15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럴 때 한번 봐보세요. 눈을 한번 찍고 합시다. 그래야 의미가 있거든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앞으로 가면 또 거기서부터 연결돼야겠네. 157페이지 하단부터 지구단위계획 내용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지목적을 이루게 하여 지구단위 맞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것 중 몇 번과 몇 번 꼭 포함해라? 2번과 4번, 3번과 5번. 기반수를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 용도지향 건폐율 용률 높이의 최대한 채용. 알죠? 이걸 꼭 포함해서 고시하게 돼. 지구단위 계획은 그런 것들을 포함한데 다시 넘어와 봐요. 여기 171페이지하고 170페이지 여기 성장 갈망은 그거하고 비교해 두셔야 약간 차이는 있어. 성장 갈망에는 뭐가 빠지냐?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알겠죠? 뭐가 빠진다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필수 포함된 게 빠져요. 남은 똑같은데 기반시설 배치하고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도는 똑같은데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만 빠져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연유하고 있어. 봐봐요. 이 성장 갈망은 여기에서만 맞는다고 했죠?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관리적, 녹지적, 관리적 이런 데 만들죠? 여기는 다 4층에 밖에 못 짓는 거예요, 법적으로. 몇 층에 밖에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높이 얼찍어지지 할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층수제를 받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이에 관한 내용은 필수 포함능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173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허가 절차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 읽어두세요. 허가 신청 결정 통지에서 1번 아까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다섯 가지 계획서가 들어가죠. 173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 허가에 따른 바로 기반수 설치 173페이지 보고 계세요. 기후 환경적 계획서 처음부터 낸다. 그런데 개발 밀도에서 낸 게 하나 아닌 게 있다. 개발 밀도에서 이거 안 내도 돼요. 여기 봐봐요. 지금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개발 밀도가 여기 있어. 개발 밀도가 여기 지정돼 있다면 여기는 기반선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어. 알겠죠? 개발 밀도가 뭐가 이미 설치돼 있다고? 기반선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건 어찌고저찌 하겠다 낼 필요 없어. 개발 밀도가 여기 있는 부지에서 개발행 허가 신청 낼 때는 네 가지 계획서만 내면 되지 기와 같은 서류 낼 필요 없다. 그리고
2번에 아까 강조한 거. 다만 건축법을 취급받는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통과 175페이지. 175페이지면 조건부 허가 나올 거예요. 조건부 허가 찾았나요? 자, 175페이지 제일 밑에 조건부 허가. 특광 특특시장수는 허가권자다 이렇게 써놓고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개발행에 따른 이제 이거 허가권자가 아까 며칠이면 허가 불허가처분을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15일이 15일 이따 나오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이때 15일 이내 작업하면 이런 허가를 적용해서 작업하면 허가 처분으로 가고요. 부작업하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불허가 처분할 때는 그 처분서 보낼 때 이런 사유로 불허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유를 기재해서 보내면 끝입니다. 기재해서 통지하면 끝이고 이때 만약 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이었다 그때는 이 허가 내릴 때 조건 붙여서 내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야, 이런 계획서 내놨는데 너 이 계획서도 네가 돈 들여서 할래? 라고 물어봐요. 개발의 허가 신청자인 갑서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때 저거 하려면 돈 들어가거든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돼. 이걸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이해돼요? 없다 이렇게 잘 나오거든. 그럼 틀리고 있어. 이때 조건은 아까 기희 환경조 기위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보시고 그 내용 176페이지까지 읽어두세요. 176페이지 위에 있는 거 머리 짜따서 기위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붙일 때는 미래의 허가 신청 의견을 드려야 한다. 여기까지 꼭 읽어두실 것. 2번. 이때 이 조건을 수행했던 개발행위 신청자인 갑동이 마음이 급해서 받아들였어. 근데 허가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하다가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조건 이행하려면, 이런 거 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 믿었지 않아? 너 믿을 수 없으니까 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할 테니까 돈 내놔. 해서 돈 걸게 할 수 있어. 이걸 이행 보증금 예치라고 해. 뭐라 한다고요? 이행 보증금 예치. 네가 안 하면 우리가 그 돈 갖고 할 테니까 돈 걸고 들어가. 이렇게 미리 바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셔. 그런데 이때 이 보증이란 말은 지금 허가권자가 특광 특특 시장소에 있거든. 그 자가 이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증이란 말은 공법에서 우리 일반 사인에게만 적용하지 우리 개인들 국민들한테 적용하지 같은 식구인 국지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뭐 한국 토지공사 이런 공공기관 이네들은 어떤 법적으로 책임질 상황이 터지면 돈 갖다 땜박질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 민간에만 적용한다. 이걸 꼭 이해하듯이 이해되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국지공이다 그러면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봐보세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사유가 있어. 뭐가 있다고? 사유. 사유가 다섯 개 있어. 다섯 개.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들여다보면 자, 박스 안에 들여봐봐. 보인가 안 보인가요? 없어요? 다섯 가지 없나?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1, 2, 3, 4, 5 해가지고 다섯 개를 쏘는데, 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토서가 발파. 그 다음에 차량 통행. 차량 통해 그 다음에 토지굴착
그 다음에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 법조문에 있는 건데 차량 통행 토지굴차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아주 그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이 쓰기 힘드니까 일단 핵심 용어만 그래 이때 기반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럴 때도 예측할 수 있어. 도로 상하수 같은 거 그다음에 토석 발파 할 때도 바로 예방지 추출을 취하기 위해서 이행포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 이거 발에다 똥 감치고 차량이 왔다 갔다 공사하면서 먼지 떨어뜨리고 낙석 떨어뜨려요. 그 위험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도 이행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차라고 해요. 차. 그 다음에 토지굴착에서 난리칠 수가 있어. 그때도 안전성 확보를 해서 돈을 예측할 수 있어. 굴. 비탈면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도 예측할 수 있어. 비해서 이걸 한마디로 굴비 발차기 이렇게 뭐라고요? 굴비 발차기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리고 이 용어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뭐뭐 있다고?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굴비 발차기 이렇게 좀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이런 굴비 발차기인 사유가 있다 그래도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이자들이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았어.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국지공이 이거 이런 일이 있게 되더라도 바로 이행포증을 예측하는 거 아니다. 우리 일반 사일 때만 예측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예측 금액은 총 공사비에 얼마까지 예측하셨냐? 오 좋았어요. 대단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총 공사비의 20% 이내. 대단하십니다. 여기 이행 보증할 때 2니까 20% 이 수치 많이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아, 이행 보증금 20. 이행 보증금 20. 이행 보증금 20. 이렇게. 이행 보증금 20% 이내. 이때 이제 이행 보증을 예측하고 바로 조건 허가 내줬어요. 허가 받아갔네요. 근데 그 친구가 개발행위 하면서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위반을 해버렸어요. 허가 받을 때 저기 아까 바로 토석을 채착했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 위반이죠. 그때는 위반자에게 야 빨리 건물 철거해라고 이 원상회보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렸는데 그 친구 안 했어. 그러면 특광특특시장소가 대신 가서 행정대지평에 따른 행정대지평에서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어. 그때 그 행정대지평 비용으로 예치된 이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친구가 성실하게 약속 지켜서 저 조건 이행하고 공사를 마무리시겠다 그러면 종업사 내주거든. 뭐 내준다고? 종업사 받아가면 돈 다 내줘요. 알겠죠? 뭐 받아가면 돈 내준다고? 중엄사.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을 체크하겠는데 176페이지 다시 가셔서 박스 안에 그 국가 지방 자산 줄 거예요. 2번 공공기관 줄 거예요. 3번 공공단체 줄 거예요. 그것만 딱 주고 약자로 국지공이라고 찾아봐요. 국지공. 약자로 뭐라 한다? 그런 애들 국자, 지자, 공공하니까 국지공 이렇게 옆에다 써놔요. 국지공에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수 없다. 국지공에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거기다 써놓고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예측 금액은 총 공사 20% 이내다. 이 정도 하나 봐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넘어오기 전에 4번 꼴 읽어두셔. 4번 동그라미 4번 아까 설명했으니까 저는 읽지 않겠어. 4번 중요하니까 읽어두십시오. 그리고 쭉 가서 보면 넷째 줄 이 경우 행정대지평이 필요한 비용으로 예찬 이행보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 중 있다를 없다라 하면 틀리겠어. 있다. 그 다음에 5번 이행보증은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무엇을 마쳤다면 준다고요? 준공사가 받으면 공사가 완벽하게 법을 준수해 끝냈으니까 내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 법을 위반해가지고 행정대지평 당했다 그때 들어왔던 돈 있죠? 그 돈 쓰고 남은 것만 이행보증을 내주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준공검사 나왔죠? 아까 했어. 준공검사는 아까 이 여섯 가지 다 받는다 두 가지는 아니다? 그게 뭔가요? 이제 그거 뭔가요? 그게 중요해. 그렇지. 저 5번과 6번은
중엄사 대상 아니다. 알겠죠? 거기다 써놔버려. 중엄사 말을 만들어봐. 대상 해놓고 박스로 화살표 쳐놓고 박스. 중엄사 대상 박스 안에 있는 건데 박스 속에다 두 개 써서 아니다로 써놔. 토지분할과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중엄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딱 써놔요. 공부하고 줄게. 됐죠? 그러면 끝이요. 그리고 박스 안 들어가서 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중엄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좋았어. 거기까지를 이해하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자, 넘어가시면은 바로 179페이지가 있을 건데요. 개발행 허가 제한이 나 있죠. 찾았나요? 개발행 허가 제한. 그리고 이왕이 나왔으니까 178페이지도 이번 기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178페이지. 앞으로 가면 제목이 앞에 있는데요. 공공시설 기소 위에 제목이 그거 있잖아요. 그걸 고려 올려가. 178페이지로 가봐요. 178페이지 기속 주체 해가지고 그 위에다 크게 써놔. 공공시설의 기소 이렇게. 공공시설의 기소. 공공시설의 기소. 공공시설 뜻은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뜻을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공공시설을 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으면 거기다 공공시설에다 줄 꺼놓고 이렇게 써놔요. 줄 꺼놓고 뭐라 쓰느냐. 거기다 17페이지 참조. 17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17페이지. 몇 페이지 있다고? 17페이지. 그래 혹시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17페이지 얼른 가서 보고 와요.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17페이지. 안 본 것보다 본 게 나아요. 이때 한번 새겨버려 버렸다가. 공공시설 뭐냐 보고 계신가요? 공공시설은 대표로 우리가 흔히 잡아올 수 있는 게 도로예요. 도로. 뭐가 있다고? 도로. 뭐 공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만 보고 나면 아 이런 것들이야. 도로, 철도, 수도, 공공시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공공시설이라고 그래. 우리가 흔히 잡아온 게 뭐가 있다고? 도로. 도로. 자 봐보세요. 아까 여기 봐봐요. 아까 개발행 허가 받아갈 때 이 도로는 이미 기존 도로 이렇게 시원하게 한 뚫려 있는데 여기에 진입하게 되는 진입도로 어중간했어. 과거의 도로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로가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걸 폐쇄하고 시원하게 도로를 여기다 이렇게 뚫겠습니다라고 개발의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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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어때? 개발행 장소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부 허가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알아서 그렇게 하냐니까 허가 내주겠다. 그럼 어떻게 했어? 여기 봐봐. 새롭게 이렇게 개발행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죠? 이거? 새로 설치한 거죠? 그러면 종전에 이거 쓸모 없겠죠? 이제? 용도 폐지시키겠죠? 이거? 이거 용도 폐지시키잖아. 이렇게만 지나갔다며. 이렇게 딱. 이거 폐지된 것이 있고 새롭게 설치한 것이 있어. 이때 이것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고 이건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걸 공공시설 소유권 기소 문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공공시설 소유권. 소유권이란 말 속에 숨어있어. 속에 기소이란 말 속에. 이렇게. 이때 이런 공공시설 소유권 기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봐보세요. 이 개발행위를 했던 이 친구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그냥 행정청이 아닌 우리 민간일 수도 있어. 이렇게 알겠죠? 이때 만약 행정청이 이렇게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했다면 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했다면 이 새롭게 만든 새 것은 이것을 관리할 도로 관리청한테 소유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도로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줘요. 법적으로. 누구한테 준다고요? 관리청한테, 공공시설 관리청한테 소유권 무상을 주게 돼 있어. 새로 설치한 것은 그 내용이 거기 나와요. 거기 나와요. 동그란 1번, 2번, 동그란 1번, 2번 묶어봐요. 1번 보면 그 행정청인 경우 그다 줄 것이고 2번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 말 있죠? 있죠? 그때 행정청일 때, 행정청이 아닐 때 똑같이 새로이 설치한 공공스러운 그 말이 있을 거예요. 동그란 1번에서 바로 넷째 줄 끝에 봐봐요. 넷째 줄 끝에 보면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킨다. 그 말 보이죠? 또 2번을 건너뛰어 봐요. 2번을 건너뛰어서 거기에 2번에
여기 하나, 둘, 셋, 넷째 줄. 넷째 줄 보면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설치 비용 후 상담 보면서 개발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아, 거기 2번에 둘째 줄에 있네. 2번에 둘째 줄.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자한테 무상으로 기속되어 거기다 줄 거예요. 찾았나요? 자, 2번에 첫째 줄 끝에 보면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누구한테 준다고요?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무조건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소유권을 누구한테 주냐? 관리청한테 준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기 봐봐요. 새로 설치한 것은 무조건 관리한테 소유권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 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 여기 행정청인 자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거 용도 폐지된 거 있죠? 이것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 보십시오. 이 용도 폐지된 것은 행정청이 이거 만들었다면 이것을 무상으로 이 친구가 가져갈 소유권. 행정청에서. 근데 행정청이 아닌 우리가 이거 설치했다면 이것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주고 소유권 줘버리고 행정청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다 무상으로 넘겨받느냐? 아니에요. 이걸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 한도 내에서만 무상으로 양도받아 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 알겠죠? 자, 그걸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차이점이 그거니까 그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받으시고 170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안 봐도 되겠죠?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179페이지 개발행 허가 제한 파트, 이 파트는 별도로 한 문제 갑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행에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좋을 수 있지만 공적 측면에 와서 어느 측을 보전 조치하는데 방해를 줄 수가 있어, 방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분간 여기서는 허가 못 받아갑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치사니까 법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행정청에서 보호전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 행위할 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 개발행위 허가 받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그래. 그래,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되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허가 신청하더라도 허가 받아가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데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도 할 수 있고 시도사도 지내 시도 땅에다 시장 군수도 지내 시군 땅에다 할 수 있는데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사유직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 하는 거지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다. 제한 사유직이 박스 안에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이때 1번하고 2번 두 개를 묶어서 이것은 주로 보존 조치를 행정청에서 취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그리고 3번과 4번, 5번은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행정시설 계획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속뜻이 그래. 기반시설 계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그 지역에 도로 만들고 공 만들 때 시간 엄청 걸리고 우리가 거기서 개발에 허가 받아서 그 행위하면 방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허가 못 받아합니다라고 제한하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1번 보면 그 지역의 땅이 녹지이다 계획관리기다 그 지역의 소중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이게 수목이거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조수요인 새 철새 뭐 산짐승 이런 것들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쓸만한 농지 우량농지라래. 이런 것들이 녹지이 있던 계획관리 있던 그걸 이렇게 그 지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행정청 이네들이 보존 조치할 때에 3년이면 충분하다 해서 제한기한을 최장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짝짓기서 알아두세요. 최장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요? 3년. 그것 다 써버려. 박스 안에 1번과 2번은 제한기한은 최장 3년 이내다. 이게 중요해. 1번과 2번. 그리고 2번도 그래. 뭐 지역에 개발행위가 있게 되어 주변의 경관미관 환경 문화재 손상이 오염이 우려된다. 그게 예상된다. 그래도 그거 네 가지를 보존 조치하기 때문에 허가 못 받아 막아낼 수가 있어. 그때도 보존 조치는 3년이 된다. 제한기간 더 이상 연장 안 된다 이거 아시고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를 세 받고 있는 지역 줄 것이고 지구 단위 격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걸 약자로 도지기라고 그래. 도지기. 이 도지기는
행정청에서 계획 짜가지고 기반시설을 예쁘게 설치할 장소들이에요. 이때 그런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일단 땅을 넘겨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협의 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수용하고 그러는데 다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또 공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엄청 필요해. 그래서 5년 동안 막아낼 수가 있어요. 최장. 그것도 써놨어요. 최장 5년 제한 가능. 도지기는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5년. 그래 원칙 1회 3년 그렇게 써봐. 원칙 1회 3년 점 찍고 1회 2년 연장 가능 그렇게 써놔. 그래서 합산 최장 5년 제한 가능.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도직이라고 암기하고 그건 최장 5년인데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3년 일단 제한하고 1회 2년 더 연장 제한해서 합산해서 5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이때 박스의 범위 이런 거 있거든. 여기 봐보세요. 이 국토교통장관이 이런 지역이면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 시도사도 시장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땅에 딱 이렇게 개발에 허가 못 받게 제한하면 좋을 건 없잖아요. 당분간 허가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대한 사건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여서 지네들의 권한을 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네들 청에 두고 있는 도시가 내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네, 시도, 시군에는 지방도시가 있는데 이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무엇을 거쳐야 된다? 심의. 그래 제안할 때는 심의는 필수이다.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네, 시도사, 시장도, 지방도시는 심의를 꼭 거쳐서 제안고시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십시다. 이때 여기 봐봐. 아까 도지기는 원칙 몇 년 동안 제안할 수 있다고 했어요. 1차적으로 3년. 아참에 1회 2년 더 제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이렇게 기간만 연장할 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셔. 무엇은 필요 없다고? 심의는 필요 없다. 연장만 한다 기간. 그럴 때는 심의는 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됐나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면 아까 심의가 나오고 넘어가서 보면 2번 봐봐. 의견 청취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국토란 말이에요. 어마어마 넓죠? 국토교통부장관 그래서 제안을 할 때는 그 현지를 잘 알고 있는 시장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심의를 쳐서 제안 것이 합니다. 또 이 시도사가 관할한 지역도 넓어. 그래서 지네들을 밑에 있는 친구들 그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시장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이 정도를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이 2번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국토개법상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잠시 했다가 도시개발법을 보겠는데 그런데 하나만 더 194쪽을 봐보세요. 194쪽에 하나 194쪽 하나 이미 체크를 해드렸던가 모르겠는데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참석 안 하신 분들 194페이지 4번 취락주거 방제지구 지원 찾나요? 거 보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 취락지구 주민 생활편의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른쪽에 있는 사업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오른쪽 보면 바로 자연 취락주 안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바로 도로, 수도, 공급시설, 하수 같은 걸 정비해 줄 수 있고 어린이터,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을 설치해서 제공할 수 있고 고장나면 정비도 해줄 수 있구나. 쓰레기 처리장도 만들어준다 설치, 하수 처리설도 만들어준다 설치, 고장나면 개량도 해주구나. 하천 정비 같은 재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도 하고 뭐 하천을 만들어준다든가 크게 뚫어준다 개량도 해주구나. 주택 신축할 때 개량할 때 돈을 좀 밀어주기도 한다 이렇게 받았어요. 작년에는 이게 함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참고하시고 2절 봐봐. 시범도시. 시범도시 지정에 따라 줄 것이고 한마디 써놔. 국토개법 이렇게 써놔. 시범도시정 무슨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 그게 두 번 나왔어. 무슨 법에 있는가? 이걸 물어봤어. 무슨 법이 있는가? 국토개법이 있다. 도시개발법이 아니다. 그래. 국토개법상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 정도 보시고. 그래. 이제 시범도시를 지정할 때 마지막 줄 봐봐요. 마지막 줄 보면은 시범도시 지정은 국장이 하지만은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자가 있어.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시도사가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하려면 막가요 절차 거쳐서 가야 돼요. 그 지역의 설문조사 일람을 통해서 주민 의견 들어보고 여기다가 관광도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어.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들은 후 지하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시범도시 공부가 나와 있죠.
이때 국토교통부장 직접 시범을 지정해 나갈 수 있지만 때로는 바로 그 지자체장들의 공모를 해서 응모해 가지고 신청하면 그래 시범을 건설해서 한번 운영해 보세요라고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할 수 있는 자는 마지막에 누구누구냐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네들이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제 시범도시 지정해 줬어 5번 그러면 시범도시 건설한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 시행은 누가 하느냐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광 시장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국장이 하는 거 아니다. 국토교통부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청이 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그리고요 그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 써놓으세요.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할 때 5번 거기다가 이 경우에도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그 말이 출제 한번 됐는데 하나 써놓으세요.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 공법에서 공부할 때 국토교통부 공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가 이것은 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넘어가시고 제2편 도시개발법이 나와있죠. 도시개발법은 잠시 쉬고 나서 체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